70번째 묘월장자 무성군, 묘월장자와 무성군 장자라. 묘월장자도 별 뜻이 없습니다. 묘한 강명이 있는 집에 머물며 사자고를 했다. 그 장자의 집에 항상 강명이 있었으며 묘월장자는 깨끗한 지혜 강명, 해탈 법문을 얻었다. 장상령 거사에 칠은 율시를 적어놨죠. 칠은 절구는 곧딱반 플러스 네 구절이 있는 걸 칠은 절구라죠. 구절을 반 잘랐다 해서 짤을 절자 절구라고 율시는 8개가 되죠. 율시가 되면은 2년 두 번째 연, 그러니까 번사양처 어느 소요, 각소제방 로포다, 요두 구절은 대꾸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2, 3구절, 비연명희 휴어해, 지강해탈 시여하 하는 거 있죠? 그두 구절도 이제 원래는 대꾸가 돼. 2, 3구절은 대꾸가 돼야 돼요. 그리고 운은 1, 2, 4, 6, 8. 짝수 쪽에 운자가 있죠. 요거는 동동관계 미호 제가 해야 될 질문은 가짜 운이네요. 사짜 운이 있더라. 동동관계 질문은 한산선소 효효가 말한 경우 지금 담념함 하는 거. 31개 그 운자 있죠? 그 중에서 이제 가짜 운에 해당하는 것네요. 자, 그 다음에 무성군 장자라 형상이 없음을 깨달아 무진장 복덕을 베풍. 그러니까 그거 칠연 율시나 절구나 여러분들은 시를 많이 외우고 계시기 때문에 장엄연불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. 그게 전부 칠연 절구입니다. 칠연 절구. 그렇기 때문에 그거 혹시 그 운율을 알고 싶으시면은 이사가 대하는 거, 이루기 저쪽에 짝 하는 거, 요런 것들을 금방 한 30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, 1시간 내지 설명해 드리면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저건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다. 아이고, 저건 경전에 안 나오고 경전 구절 누가 따듬어서 시를 만들어 놓은 거다. 금방 알 수는 있습니다. 그걸 안 배우면은 막 강백이 돼도 그거 저쪽에 시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. 그거 진짜 한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걸 안 배우대. 희한하대. 암만 싫어서 그래. 암만 싫어서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내가 한 시간이라는 거, 한 시간이 될지, 열 시간이 될지 몰라. 개인적으로 오면 그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충실해가 지금 약창기 맞춰야 돼. 이런 중대한 형편에 저래 오줌 없이 저렇게. 그, 보면 이제 타, 가, 다, 하, 마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운자 확 들어오죠? 밑에 건 어떻습니까? 성, 정, 정, 명, 영,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예, 그렇게, 원판에는 제가 노랗게 다 표시해 놨어요. 이거, 저 원문에는. 근데 이게 지금 출력하면서 그 양반들 그거 안 했네. 출생성 무성군자는 다음 없는 형상의 보살 해탈을 정득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웠고 무진장을 얻었다.